안녕하세요.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. 이게 오늘 이제 5월 22일 오늘도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밭에 왔는데요.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눈개승마 제가 그냥 막 흩뿌려서 파종한 건데 제가 이제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막뭐 하나씩 이렇게 쉬어서 뿌린 게 아니고 모판에다 막 뿌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두 달 해고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. 그러니까 거의 70일 정도 된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뚝 이제 평상시에 이제 콩 심는 땅인데 여기다 그냥 눈개승마를 심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심었는데 심고 출근을 했는데 이렇게 잘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며칠간은 심고 매일 아침에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오늘 이제 5월 22일 한 70일 정도 된 거를 눈개승마 모종을 심겠습니다. 요거 심는 간격은 뭐 그냥 대중 없이 한 30cm 정도? 그 정도에서 이제 심어 나갈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뭐 가지가 벌어지거나 뭐더 많이 퍼지면은 뭐할수 없고 그때는 뭐 솎아내든지 해서 하고 우선은 한 30cm 간격으로 심겠습니다. 뭐잘 뽑혀요, 이렇게. 아이고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재밌네요, 아주. 널널하게 심으니까. 자, 이제 또, 김여사 일꾼 하나 추가. 자, 여기서 이제 이렇게, 요 따라서 쭉. 잘안 빠져. 너무, 너무 억셔가지고 잘안 빠져. 그냥 한 30cm 간격으로 심어. 아이, 풀 뽑지 말고 그냥 심어. 나중에, 여기. 괜히 그 벌레 농사꾼이 벌레 무서워하면 어떡해? 자, 이렇게 해서 심어 나갑니다. 저도 여기 또 합류하겠습니다. 자, 저는 또 예전에 하던 식으로 한손 이식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여기 좀안 좋긴 하다. 자, 너는 세지. 이렇게.
이거 물 주면 또 메꿔지더라고. 3개 해 그럼? 나 3개. 오 이쁘다 아주. 꽃이야 꽃. 색깔이 원래 자체가 색깔이 단풍나무 같아. 이쁘네. 이거 복숭아도 살았다. 이거 다 살았어. 그래. 나중에 나오고. 뭐야 지금 물 좀 줬어. 그래도 이거 심어 놓으니까 맨 땅에다가 이렇게 눈계승마를 심었습니다. 그런데 아주 예뻐요. 지금 뭐 호미로도 심고 저렇게 이제 한손 이식기를 가지고 심었는데요. 지금 이렇게 이제 쓸모없는 땅 같은 이런 밭둑에다가 심었는데 지금 눈계승마 밭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눈계승마는 이제 뿌리 내리는 거 완전히 내리면은 엄청 잘 뻗지만 초기에는 뿌리가 잘 안 내리기 때문에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매일 아침에 모종 기르듯이 물을 줄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한번 오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안정될 거니까 잘 심고 있습니까? 그럼요. 우리 퇴근하고 와서 또 저녁에 이렇게 눈계승마를 심습니다. 저는 또 어차피 뭐 한손이식기 팬이기 때문에 산에도 제가 이제 이걸로 해서 막 심어놨더니 잘 살고 있어요. 산에도 산에는 이제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장마철에 산에다 심어놨더니 잘 살고 있지만 이제 관리를 소홀히 했더니 죽지만 않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 5월 22일 이렇게 3월 15일 날 모종 기르기 한 파종한 눈계승마를 정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요 간격은 대중 없이 그냥 30, 50 뭐 그렇게 하였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. 이쁘다 심어 놓으니까. . 쉽게 허리나 아프게 좋겠네. 그지? 그거 풀이 풀 아니야? 아니 아니구나.